척추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양한 증상들이 몸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시작이 되나요? 이 턱의 통증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. 턱관절 통증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턱관절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턱관절 통증은 턱 주위부분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머리로 두통도 생기고요. 뒷목에 통증이 생기고. 뭐그 다음에 문제는 또 다양한 문제 생기고요. 이 턱관절의 통증이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. 처음에는 이 근육이 긴장하면서 턱이 관절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요.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아, 턱이 좀 아프네 라고 오시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턱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마치 무릎 관절염에 뼈가 그 관절이 그 물렁뼈가 사라지면은 걸을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전자가 많고요.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뼈끼리 부딪혀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 다음에 턱관절 잡음이 있어요. 디스크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클릭음이에요. 딸깍, 딸깍해요.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한다면 더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면은 그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구장이라고 있는데요. 턱이 벌어질 때 정상적으로 반드시 벌어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편의로 벌어진다는 겁니다. 이러면서 이제 그또 지그재그로 벌어진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턱관절 우리가 그 개구장에 개구의 이상이다라고 해서 턱관절은 3대 증상. 턱관절 통증, 그 다음에 턱관절 잡음, 그 다음에 입 벌리는 개구장애. 이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, 이제 이것에 더불어서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하면 두통, 뒷목의 통증, 그 다음에 뭐 자세 이상 심해지면은 그 안면 비대칭 나타나는데요. 턱관절의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은 턱관절의 디스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 턱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턱관절이 전방전이라 해서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. 앞으로 빠져버리면 음식을 씹을 때 이걸 앞으로 빠졌다가 또 벌리면 들어갔다. 그때 딸깍 툭 하는 소리가 나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고요. 세 번째 그림은 턱관절이 앞에서 그딱 잡고 있어 하고 입이 안 벌어지게 딱그 쐐기처럼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고 이걸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